네, 제 옆에 김종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오히려 저기 늦게 나오니까 아침에 잠을 좀 더 자서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다가 아니, 예. 앞에 뭐 좋은 분들 예. 특히 저기 노종면 언론 노조 위원장 하셨던 분들 열심히 싸워주셔야 한다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이동관이 들어와서 언론이 무너지면 네.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얘기할 공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뭐 잘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저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말씀하시고 국민들이 아시고 주변에 좀 퍼뜨리셔서 네. 언론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인들이 같이 싸운다고 하는 연대의식을 가져서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난 언론 투쟁 과정에서 이 언론 노조들이 많이 외로웠나 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2001 정도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고 이번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는 됐지만 과정 자체가 과거에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적인 연대가 매우 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셔야 네.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그런 분들의 얘기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오늘 말씀드릴 게 각자 도생 공화국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에 예. 각자 도생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한자를 때렸더니 네 개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네 개가 하나가 선조 전쟁시죠. 전쟁 시기에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예. 백성들이 사육당할 수 있으니까 각자 살 길을 도모해라.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인조 5년에 여기도 또 전쟁 때인데 네. 임금을 버리고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난리를 당하자 임금을 버리고 각자 살 길을 도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원이 있는 거군요. 이게 단어 예.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 인조 5년은 어쩌면 지금 상황일 수도 있겠다. 백성들이 임금을 버리고 각자 도생을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조 9년도 네. 1809년인데 이때가 아마 매우 예를 들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나무를 베어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시간을 연장시킨 거죠. 네.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의 농지를 떠나서 각자 살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자의 어미는 자식을 버리고 남편은 아내와 결별하였으므로 길바닥에는 쓰러져 죽은 시체가 잇따르고 떠도는 거린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순조 때입니까 그게? 이게 순조 9년입니다. 네. 이때가 아주 가장 그 농사가 안 되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별난이 발생하고 네. 이랬던 시기인데요. 네. 이제 저는 보니까 이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전쟁 시기 또 하나는 아주 백성들이 공공한 시기 네. 이 두 시기에 나라가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백성들이 스스로 각자도생을 했어야 되는데 각자도생은 네. 행복한 게 아니죠. 그 자체만으로 되게 매우 힘겨운 삶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국민들이 네. 지금의 상황을 소위 전쟁과 같은 상황 또는 매우 공공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네. 이 상황에서 방법이 없으니 네. 각자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돌입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년 정도 얘기가 맞습니다. 됐던 거거든요. 예, 예. 특히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예. 부분들은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이 됐죠. 적어도 그냥 우리 청년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었고 네. 예년과 다르지 않게 네. 그 행사를 즐기고 있다가 네. 뭐, 112 신고가 빗발쳤었고, 뭐, 4시간 전에도 빗발쳤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 159분이라는 분들이 돌아가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사고가 발생한 시간 동안에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 정부를 믿을 수 없겠구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연대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아픈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각자도생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최근에 네티즌들 댓글 다실 때 어쩌라는 네. 얘기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각자도생은 지금의 삶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아주 강력한 용어이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각자도생의 삶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비판적 의식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네. 그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고 하는 용어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도생이 허무하다, 살 길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뭐야 어젠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북한 핵 위협을 조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것도 각자 도생의 시대가 안 되려면 그 위협을 조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것도 본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은 현 정권의 무능함을 공격하는 용어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방식들은 연대를 통해서 그렇지. 근원적인 위협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좀 각자 도생에 대한 용어의 좀 새로운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어찌 보면 결상전의 용어로서의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적인 정의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뭐 중요한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연대하고 우리가 결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들에 의해서 우리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인간은 각자 도생하면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이미 같이 협업을 통해서 협동을 네. 통해서 살아온 존재이기 네. 때문에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협동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예.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 절망, 네. 고통에 공감해서 네. 그들과 같이 함께해서 연대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네. 좀 그렇다면 그런 위협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명확히 적시하고 네. 그 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대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무슨 방법이 올바른가에 대한 길들이 조금씩 열리겠죠. 뭐 지금 어제도 보니까 안변세 하던데 뭐 네. 예를 들어 안진걸 다음에 변희재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네. 아스팔트 위에서 소위 좌우 연대 합작을 네.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퇴진시키는 것이라는 그렇지.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노조 같은 경우 뭐 앞으로 계속 투쟁하시겠습니다만 예. 노조 탄압에 맞서서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고 또 이제 이제부터 시작된 언론 노조는 국민과 연대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 이동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대통령인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바꾸게 할 것인가 또는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의 어떤 나름대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이제 총합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촛불광장이라고 하는 광화문의 연대적 공감대의 거대한 상징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게 무엇이 될 것인지 네. 서서히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민주당이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초대한 것도 네네. 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저희 자주 모시고 있고 네. 그런 제야당도 함께 한 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스팔트, 네네. 촛불이죠. 네, 그렇죠. 촛불, 촛불 시민들, 그다음에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이 다 연대해 나가야만. 그렇죠? 네네. 그래야만 지금 말씀하신 각자 도생으로 몰고 있는 그렇죠. 이 현 정권을 네. 폐퇴시키면서 우리가 네. 연대와 결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그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거의 괴물 정부예요. 맞습니다. 괴물 정부인데 제가 왜 우리 다 하는 얘기인데 삶은 이제 경쟁과 대결이잖아요. 네. 그렇게 몰아붙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건 뭐냐면 내 친구를 이겨야 돼. 이렇게 배워오는 삶인데 네. 이제 그래서 이길 줄 알았는데 딱 조금씩 커보니까 세상은 이 완전히 예를 들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네. 뭐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공격하지 않나, 연금 고갈이라고 난리를 치지 않나. 근데 뭐 직장은 없지. 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 미래가 절망적이죠. 절망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회, 그러니까 경쟁과 대결, 그다음에 절망적인 사회에서는 방법은 적을 찾아서 죽여버리거나 적을 피하거나 이게 정글 네.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현동이나 네. 아니 신림동 사거리 문제 같은 경우가 이런 절망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네. 소위 자기의 분노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출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 뭐 사이코패틱한 어떤 성향과 결합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만든 게 뭐냐 저는 소위 신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신사회주의 네.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20세기 같은 경우는 소위 기업이 노동자 임금 인상을 용인해주고 네. 노동자는 생산적 향상으로 보장해주면서 폭넓은 중산층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예를 들면 아픈 공간들을 갖다가 균형을 맞추고 복지국가,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세 재정국가죠. 재정을 통해서 그런 취약층들과 기회의 창들을 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나 자본주의 병기 현상을 막아냈거든요. 근데 21세기가 되니까 저희 지금 그 재정건전화 국가라고 그러죠. 재정을 줄이는 거죠.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서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규제를 풀어서 이익을 줘서 네.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주고 다 대신 반대 있는 사람들 임금이 상승되지 않으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임금은 네. 상승되지 않으니까 계속 저것 불평등이 강화된 높아지게 되는 상황. 그러니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해서 거대한 괴물과 같은 네. 소위 재정 건전화 국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 능력이 없잖아요. 국가 능력이 없으니까 지역 사회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아픈 삶이고 말씀하신 진짜 괴물 각자 도생이죠. 그럼 옛날에는 그래도 뭐라도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가 뭐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지금은 유지할 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새로운 극우 파퓰리즘 괴물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MB 정부에서 진화 변형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MB 정부 당시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주요한 포스트에 포진하고 특수부 검찰은 정치적으로 계속 수사해가지고 난도를 치고 그러니 관료들 같은 경우는 저 대다수의 공무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상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무사한 일이 최고죠. 리스크 관리에 제일 좋은 건 일하지 않는 거죠. 무사한 일하고 충성하는 방식을 이게 결합되어 있는 제가 볼 때 완전히 괴물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국가에서 공권력은 뭐 하겠습니까? 야당 공격하고 노조 압살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작살내고 언론 좀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볼 때 선관위하고 헌재 작살내려고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완전히 예를 들면 자기들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구구 파퓰리즘 국가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희한하게 이것을 누가 진두지휘하느냐? 검찰, 특수부들이 예를 들면 MB랑 결합해가지고 서로 또 경쟁하기 터치 따지고 그래서 저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일단 우리의 삶은 뭐냐면 무정부인 거예요. 정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저 어제도 통화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은 각자 알아서 살고 아니 국민은 각자 알아서 살고 공무원은 제발 피해가길 바라는 사회. 그러니까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을 거죠.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작년도 2022년 8월 8일 날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예. 소위 40대 자매 그다음에 한 자매의 10대 딸이 사망을 했죠. 대통령은 거기서 그냥 무릎 쭈그리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대책을 세웠죠. 반지하 다 이동시켜. 제가 알기로 2% 이동시켰습니다. 2%. 그러니까 정부 작동하지 않는 네.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참사.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죠. 그리고 해임을 안 시키니까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을 시켰어요. 근데 헌재에서 헌재도 이해가 안 된다. 복원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재벌이 행사장 가가지고 어이씨 온수가 나오네. 아니 그렇게 뜨거워서 햇볕 때문에 데워진 물인데 얼마나 고급스럽게 인생을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조금만 알아가지고 해임시키고 새로운 인물 주고 시스템 바꿨으면 이런 안 생겼지. 이런 안 생겼죠. 그다음에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 14명 14분의 국민들이 근데 또 이 재방이 무너져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재방 담당 누가 있습니까? 행복청장이 했잖아요. 근데 참사 전날 대통령실 국토교통 담당하는 비서관실에 있는 공무원들과 저녁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나라인가? 자,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각자 도생 하자고 말씀하시면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거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또 더 화나는 건 이제 신원식 하나 진짜 씨.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별 세 개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별 장성 출신이에요? 예, 비례대표인데 별 세 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제가 애미는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군인 정신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반 대한민국 카르텔 야당의 사주. 전 그래서 놀란 게 야, 씨, 영국, 미국, 싱가포르, 벨기에라고 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우군을 얻었나? 영국도 다 퇴영했잖아요. 미국도 퇴영하고 싱가포르도 벨기에도 그럼 이 네 나라의 스카우트 연맹은 반 대한민국 카르텔입니까?
뭐 예를 들면 야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적으로 아는 거예요. 국민을 적으로. 아, 국민을 적으로 알지 않고서 이런 발언들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자기들이 다 한 행사잖아요. 이게 무슨 뭐 남이 한 행사입니까? 자기들이 조직위원장, 그것도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말하고 싶다는 행안부 장관. 이 세 사람이 공동위원장. 아니, 또 집어넣어 줄게요. 뭐 김윤덕 의원님, 민주당이니까, 스카우트 연맹, 우리나라. 그렇다고 쳐요. 그 이 세 개 주무장관의 총괄적인 통할 지위를 누가 합니까? 총리와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그 집권 여당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양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요?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3년 6개월이 넘게 남았다는 사실이 답답하고요. 아,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놈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 공천 목줄에 걸려가지고 충성 경쟁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신원식 이런 사람들 발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공천 받아보려고 하는 충성 경쟁 발언이거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할 턱이 없잖아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이제 또 아까 저기 강성희 의원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년 4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또 보니까 또 생각들은 다 또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열린 공간이니까는 연대와 단결보다는 우리를 좀 많이 뽑아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를 뽑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이 살벌한 환경 속에서 폭넓은 연대의 폭을 만들어주는 세력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게 전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죠? 저희 딸이 독립을 했었는데. 네? 네? 저희 제 딸이요. 독립을. 독립? 예, 예, 예. 20대가 넘어서 독립을 해서 이제 혼자 살게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해요. 혼자 사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왔었는데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 집이 안 가? 여기 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왜? 아, 무서워 죽겠어. 못 가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20대 특히 그러니까 청소년들 또는 20대 여성 약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고통스럽죠. 저 같은 경우도 두려운데 저도 이제 뭐 몸집도 크고 이런 사람인데 가서 어느 경우는 이제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를.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각자 조생이 이제는 그냥 정권과의 싸움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 몸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아침 오프닝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는데 네. 이제 그 갈아탈 때 그 건데 거기에 누가 소리가 확 들리는 거야. 어떤 남자가 소리 쳤으니까 엄청 무섭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쳐다보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뭔가 또 뭐 이거? 어? 그렇죠. 칼 들고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트라우마거든요. 네, 트라우마가 돼 버려. 나도 저도 겁이 나더라고. 이거 뭐, 또 뭐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 무슨 뭐 등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공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두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니까 과거에 진짜 TV에서 본 거였다니까요. 아우 저 윤석열 왜 저렇게 해? 그다음에 야당은 왜 이렇게 못 싸워? 뭐 이런 식의 아 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다니는 공간마다 사람이 조금만 많으면 야 누가 나에게 이런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공포가 내 삶이 파괴되는 현장이 돼버렸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온 거죠. 공포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고 그 공포가 과거에는 정치적인 각자도생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자기 스스로 호신 장비를 사야 되나 호신술을 배워야 되나 아니면 어린 딸이면 내가 딸을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나 야 이거 학원 같은 데도 보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이 아니 내일 비 이제 몰려온다 그러는데 지하철도 갈 수 있겠어? 아유 못 가죠. 내일 차 안 갖고 나올 거야 사람들 다. 저도 내일 차 안 갖고 나오려고 그래. 겁이 나서 이거. 근데 이제 지하철 대중시설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예를 들면 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요 싶어. 그러니까 제가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죠. 뭐 집 밖으로 나오지 내일 말아야죠. 그냥 방콕하면서 야. 근데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 안 나가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아, 돈 많은 사람이야. 네. 권력 있는 사람이야. 네. 안 나가면 되고. 하지만 없는 사람은 네. 안 나가면 잘리는데 살아야 되니까 그 공포를 무릅쓰고 네. 그 공간들을 갈 수밖에 네. 없는 거여서 아,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참 답답하고요.
아 근데 네. 그래 좋아 그래 일은 저질러 놨어 그래 나라 망신 국제 망신 다 시켰어 그래 난 잼버리 대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간에 세계 청소년들 해갖고 그래 와서 망신 다 시키고 외국 언론에 다 났어 네? 근데 왜 그거를 왜 우리 보고 주워 담으려는 거야 BTS 또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슨 뭐라 그랬죠 어제 대통령이 뭐 이미지 줄 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그러고 못하니까요 자기가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제 국민한테 맡기는 건데 아 지금까지 대부분 다 시민들이 했어요 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이태원 참사도 시민들이 알렸어요 예 오성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미리 위협을 감지하고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권한이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 네. 정부나 공권력에게 요청한 상황인데 그것도 못했던 정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잼버리도 마찬가지죠. 아 이제 오죽하면 이제 BTS까지 작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하이브가 요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후진 사회라는 게 하이브도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으니까 뉴진스를 보내겠다고. 뉴진스라는 이 그 그룹은 저도 잘 몰랐는데 대단한 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신흥 그룹인데 여성 5인인가요? 대단한 그룹이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클 이 그러니까 주로 뭐 17세, 18세, 19세 이렇게 어린 여성 아이돌 그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간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BTS까지 오라고 하이브 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하이브 입장에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성일종 의원이나 국방위 의원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BTS 좀 그 국방에 업무 지고시니까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BTS 그 군발이들은. 아, 그 군발이 하면 큰일 나나? 그럼 좀 불러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아, 그거 안 부를 수.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류라고 하는 또 K컬처라고 하는 게 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DJ지 않습니까? 그렇죠. DJ가 한 얘기가 뭡니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해 줄 거니까 당신들 내가 절대 간섭 안 할 거야. 당신들 자유롭게 문화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해서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1998년,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10년이 누적되면서 드라마로 등장했었고 영화로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K-POP으로 등장하고 지금은 K-푸드까지 시작돼서 진짜 세상 놀래는 놀라운 문화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데 지금은 지원은 안 할 건데 내 간섭은 할게. 이런 얘기는 거꾸로 가는 거지. 이 K-콘텐츠가 말이죠. 무너지는 거죠. K 각자 도생으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건 대단히 문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땐 거의 DNA 같아요. 그 기억나세요? 그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 BTS 부른다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취임식에 BTS 부르려고 그러다가 논란이 들으니까 취소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저 누구지?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부른다고 난리쳤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의 실책을 만회하려고 소위 DJ 시절에 자율적으로 성장시켰던 K컬처들을 불러와서 만회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문화를 이해 못하는 그리고 그게 좀 불러와도 말이야 좀 정도도 있고 예의도 있고 이거 봐야 할 거 와 네. 거의 완전히 무슨 징발령 같아 내가 봤을 때 징발령이야 권위주 시대에나 가능했던 거죠 이건 뭐 옛날에 그 연예인들 뭐 불렀던 거 박정희가 예를 들면 안가에 앉아가지고 누구 불러와 가서 예를 들면 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은 국민입니다만 말은 아니 국민이 언제 예를 들면 상암 경기장 와가지고 그 K-POP 공연하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잘 마무리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 그 잼버리 왔던 우리 외국에서 왔던 특학 대원들 어떤 형태든지 좀 잘 좀 예를 들면 정리해서 끝까지 문제가 없게 보내라고 얘기했던 건데 맨 처음에는 전주 그 월드컵 경기장 가가지고 그 축구 경기 축구 경기 다 연기시키고 취소시키고 가고 또 그 옆에서 행사하려고 했던 그 팀들 다 뺏어와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또 태풍 올라온다니까 전주도 안 되니까 또 상암까지 온다고 그러고. 상암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태풍 오면은 또 저기 어디죠? 저기 그 키움 있는 야구장. 예, 야구장. 아, 갑자기 저 지역 한 생각 안 나는데 또 글로 또 이동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줄줄이 그냥 예를 들면 완전히 뭔지 모르겠어요. 거리주의 시대 했다는 거예요. 네,
징발령이나 동원령이나 권위주의 시대보다 더 옛날이래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이해가 안 되는 완전히 지혜를 까라까야. 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멤버가 뭔 잘못이 있어요. 아니 뭐 그 친구들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부르면 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춥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쟤들은 그냥 부르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광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인이라고 하는 소위 K컬처의 전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 월급 얼마나 준다고 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 돈 많이 버는 사람 군대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예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 정당 또 그 정당은 그런 얘기가 되고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 성일종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성일종 의원한테 얘기해야죠. 그만 취소하라고. 취소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하려면 무대 장비 필요하죠. 조명 장비 필요하죠. 음향 설비 필요하죠. 출연자와 스태프 필요하죠. 준비를 해야죠. 야 이거 어떻게 3, 4일 만에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까름 까는 거죠. 아, 그러다 만약에 제대로 무대 설치 안 돼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그 월드컵 상황 경기장의 잔디가 그게 진짜 아 이거 엄청나죠. 축구장에서는 가수 임영웅 씨도 축구화를 신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만들려고 거기서 국제 연기 하지 또 K리그 하지 서울 FC 하지 야 그 잔디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어. 파괴하는 거 파괴. 그러니까 또 아 또 뭐 그래서 또 그럼 또 키움 갈래나요? 키움은 인조 잔디거든요. 키움이 있는 경기장은 아 글로 간대 이제 그래서 아, 아직 얘기가 돼. 아니 만약에 비가 엄청 와요 만약에 그 11일 날 11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때 태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거기서 또 아 이제 그 도움 네, 그렇죠. 아 고척돔 고척돔 아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근데 그 친구들이 잼버리에서 폭염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공연한다고 K-POP 가서 상암호 경기장에서 비 엄청 맞으면서 공연을 보고 있으면 세계 시민들이 야 저 나라 대단하다. 야 이제 진짜 야영을 제대로 시키는구나. 폭염으로 한번 그 다음에 진짜 그 태풍으로 한번 못하잖아요 그렇게. 아, 한마디 했겠지. 야야 그 말도 많고 뭐 그러니까 말이야 K-POP 공연 하나 해갖고 마지막 즐겁게 해서 보내. 아 그리고 저기 잼버리의 핵심은 수경과 야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좀 미래에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중대한 경험인데 아, K-POP 공연 받고 좋아할 거면 우리나라 맨날 전 세계 순회 공연하면서 청년 청소년들한테 그냥 꿈과 희망만 주면 되죠. 뭐 잼버리 대회 뭐하러 합니까? K-POP 공연만 돌아다니면서 하고 돈 받고 하면 되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김구 선생님이 축구했던 네. 나라가 문화 강국이에요. 맞습니다. 그 30년 상해 임시정부의 어둠을 뚫고 광복을 얻은 다음에 이 김구 선생이 바랬던 나라는요, 뭐 일제랑 싸우고 뭐 이런 나라도 아니고요. 문화 강국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융성화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소위 그 스마트 국가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낸 분이 김구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의 후예인 이 정부가 희한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괴물 정부라고 그러셨죠? 괴물 정부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각자 도생을 하면 그건 괴물 정부죠. 아니 갔는데 돈을 냈어요. 나 이거 먹겠다고 내 물건이나 음식을 안 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나가십니까? 싸우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왜 나한테 음식 안 줘. 기본적인 권리죠. 우리 국민의 권리인데 권리를 의무로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괴물 국가죠. 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니 대학교도 기숙사에 갑자기 들어가갖고 걔네들이 네. 기숙사에 있던 사람 애들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네. 어? 그놈도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부분은 아니 어떤 사람은 저기 대학 그 저기 기숙사 들어가고 어디 체육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매트리스 깔고 잔다고 또 예를 들면 부모들이 또 야 왜 뭐 하는 거야 우리 뭐 왜 잼버린 대회를 왜 유치하고 그것에 그걸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제 스카우트세요? 아니야 저는 스카우트 못했습니다. 아, 뭐 보니까 변희재 그다음에 최진봉 교수님 요 분들은 다 그 스카우트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통령께서 뭐 이번에 스카우트 명예총재죠. 자기 스카우트 했다며 옛날에. 근데 명예총재가 왜 가서 그 무대 위에서 말만 아니, 하고 더 화나는 수경도 게, 안 하고 야영도 더 화나는 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 진짜. 네.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왜 그걸 또 우리가 또 국민들에다 피해를 다 봐야 돼. 세금 그 100억인가 예비비 탈탈 털어서 줬잖아. 그렇죠. 그 관광버스 딱 누구 돈으로 했었겠어? 뭐 저 세금대라든지 세금으로 다 했겠죠. 세금으로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이거 제가 또 손배 처리도 해야 돼요. 손배 처리도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세금이 들어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5월 15일 날 김윤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돈이 필요하다 다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조직위도 요청을 했어요. 아주 뒤늦게 돈을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추가적으로 예비비가 들어갔어요. 말씀하신 100억, 100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조직해야죠. 국민들이 이러면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학부모들이 지금 저 집단 소송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래서 또 특파원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뭐 미국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국은 4,400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 만약에 미국이 하기 시작하면 영국도 할 거고요. 제가 볼 때. 다 하지. 왜냐면 자식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여기서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징하지 않으면 고치질 않으니까. 그래서 참 그 독일 기자가 질문했던 게 아니 이렇게 행사를 잘하던 한국이 이번엔 여가부 장관한테 네. 이번엔 왜 이럽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서서히 나아지고 우리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저 재벌이에 참사한 여론조사 데이터도 없는데 뭐 4% 정도만 아주 나쁘다고 얘기한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저 여가부 장관 해임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안 하겠지. 아, 제가 볼 때 총리가 이건 제가 볼 때 해임할 사안이에요.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니 화장실 가서 청소해가지고 총리직 유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한 번을 책임을 안 져요. 이번에는 누군가 책임져야죠. 또 이번에는 또 정부 전북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아유. 좀 늦게 아니가 훨씬 더 시간 오래 해서 우리 김 박사님 얘기 더 들으니까 좋긴 좋네. 아닌데 10시 10분이니까 여기 이제 여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예. 일상생활 하시고 돈 버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김주호 박사님의 감독판 무작정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